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밥상 물가와 교통 물가가 두드러지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오늘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.5%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. 특히 밥상 물가로도 불리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는 전년 대비 5.9%, 교통 물가는 6.3% 상승해 각각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녹추산물과 가공식품 가격, 휘발유, 경유 등 차량 연료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.